예,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 참 고달프고 힘든데 오늘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3장 그 뒤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조금 나오지만 이제 아브라함도 거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갈대아 땅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또 창세기 전체 50장에서 약 한 5분의 1 이상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친족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이룬 것처럼 이제 아내도 죽고 자기도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하여 주는지를 오늘 보여주시는데 오늘 내용은 그냥 무덤 사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오늘 23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고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와 그 당시에 그와 함께하던 헷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 미국에 와서 타지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너는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민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미국에 와서 성공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자녀를 계속 교육하면서 본인은 그럼 거꾸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비주류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 미국 사회에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서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미국 주류의 사회에 들어가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좋은 대학 나와서 많은 재물을 얻고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아브라함의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23장까지의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어떤 때는 아들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인 아들을 주셨는데 그걸 또 바치라고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쫓아오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를 만들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상을 파서 만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파서 만든 사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하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저 아는 얘기니까 쭉 읽어나면서 많은 부분이 그냥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23장에서 이러한 헷 족속과 앞으로 미래에 올 자손들을 향해서 이 한 말씀은 자기 인생의 여정의 간증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냈을 때 과연 그가 간 모든 여정의 길에 우상이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우르 땅보다 더 큰 우상들이 있는 땅을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위에 자기가 살던 친족의 땅,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왕들이 있던 그 땅의 신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만나려면 그 우상을 찾아가야 됐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서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아브라함의 이 경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그의 믿음의 모든 모습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신들은 인간이 어느 한 장소에 가서 자기가 그 섬기는 신을 만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여기 오면 여기 따라오시고 여기 오면 여기 따라오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쫓으니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생각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민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주위에 있는 우상들, 우르 땅보다 더 멋있는 우상들을 하나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런 귀한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오늘도 이런 귀한 역사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성도분들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다니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지. 우리는 어디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도 많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23장에 사라가 죽고 무덤 하나를 찾는데 그 고백, 4절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히 우러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헷족속에게, 주위에 있는 그 족속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소서. 거기 오래 살며 이들과 충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민생활 오래 하면서 주류가 이미 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헷족속이 뭐라고 그 다음에 바로 반박을 하냐면,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 보면 You are our prince. 우리와 똑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주위의 왕들은 아브라함을, 당신은 이제 이방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싸웠고 우리와 함께 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기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가 왕되고 왕자됨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미국, 하나님 없는 미국 땅의 주류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그네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되고 싶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비록 여러분이 주류가 아니고 한 변방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쫓아다닐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사고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인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 자신을 I am okay. 나는 나그네라도 좋다. 왜냐하면 내가 나그네든 말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조그만 무덤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왕자인데 조그만 무덤 하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조그만 무덤, 자기를 위해서 조그만 무덤을 마련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200층, 300층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무덤 하나 사는 거, 그것도 핵족 속 땅에 무덤 하나 사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무덤 하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후에 나의 후손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거대한 민족이 될 때 여러분 그 민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우리 조상의 무덤이 거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후손을 멀리 바라본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지략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후손이 만약에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너희들은 다시 뭐가 될 거다? 너희들은 나그네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언적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하나 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주류면 어때요? 조그만 무덤 하나 사가지고 인생을 마치면 어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복이 이 새벽에 여러분 이민자인 우리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뭐예요? 더 멋있는 우상의 땅을 지나갈 때도 아브라함처럼 그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유언이요 예언이요 우리들을 향한 웅대한 아브라함의 꿈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국 주류가 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상 앞에 쓰러지냐 안 쓰러지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상을 아브라함처럼 과감히 타파하는 귀한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 후손들 성공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다시 그 옛적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